한 남성이 제작진 앞으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예. 네. 자, 보시면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거 지금 이게 네, 같은 사람이라고? 무려 세 달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충격적인데요? 사진대로라면 정말 충격적인,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40대 남성이었던 이 씨. 네, 직접 만나봤는데요. 실제로 만나보니 사진 속 백발 노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 머리카락들만 듬성듬성 남아있는 데다 백발로 변해버린 상황. 예, 도대체 이게 반년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보고도 예, 그런데 이 전두 탈모가 급격히 일어난 기간은 불과 3개월 만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올해 2015년 돼서 43입니다. 그리고 6월 중순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서 9월 달에 완전히 다 빠졌었습니다. 네, 작년 6월 평범한 40대 남성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빠지기 시작했고 과거에는 탈모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머리숱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석 달 만에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머리 염색을 했습니다. 그 후 이틀 만에 이제 머리에 전체적으로 염증이 좀 생겼습니다. 풍성한 머리숱 탓에 한 번도 탈모 걱정도 해보지 않았고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피부염 치료였다고 합니다. 조금씩 이제 머리 상태를 다시 보시더니 정수리 쪽하고 옆머리 쪽 약간은 탈모기가 보입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툭 던지세요. 그 많은 치료도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에 120만 원짜리 메조 테라피 시술 한 가지만 저한테 권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 들은 것도 없을 뿐더러. 네. 영양제 맞는다 생각하고 편하게 맞으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5주 동안 제가 맞게 메조 테라피요? 네, 의사가 권하는 대로 탈모 시술을 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네. 머리카락이 갑자기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시술을 받았던 것일까요? 메조 테라피는 얇게 들어가는 그 주사 방식을 메조 테라피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짧게 다다다다닥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네,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탈모 치료로 권유받은 메조 테라피 시술 이후 원인 모를 이상 냄새가 점점 발생했다고 합니다. 6월 중순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는 그 시점이 6월 중순 정도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치료를 중단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원장은 끝까지 치료를 아니 괜찮다. 이거 그냥 치료 중단하지 말고 해라. 네, 이 아무 문제 없다고 장담하던 병원 측과 달리 이 씨는 탈모뿐만 아니라 염증까지 생겨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병원에서는 주사의 부작용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작용이 탈모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메소테라피가 탈모를 유발시키면 그 유발을 증명을 해놔야 되잖아요. 뭐 그런 뭐 증거는 없죠. 이런 거는 역사에도 없었어요. 전례에도. 아, 전례가 거의 없어요? 없죠. 예, 제가 논문도 찾아보고 주변 의사들한테 물어봤는데 없거든요. 네, 메조 테라피 때문에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제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맞아떨어졌어요.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병이라고 해서 그냥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인 때문에 빠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제가 처음에 그 환자를 치료하게 된 거죠. 네, 하지만 이 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뭐 저희 집안 자체는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머리숱이 많고 유전적으로나 뭐 기억력이나 또는 뭐 노화로 인한 탈모, 지금 노화 탈모가 올 때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의 진단서와 의료중재원의 감정서에 따르면 병원의 시술 방법 때문에 탈모가 생겼을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인데요. 예. 다만 시작했을 때 뭐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수 있겠다라고 감정이 되는데 그 감정도 저는 다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두 탈모라는 게 그렇게 쉽게 유발될 수 있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왜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네, 무려 석 달 만에 백발 노인의 모습이 되어버렸지만 어디에서도 이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는 없는 상황. 그렇다면 이 씨의 현재 두피 상태는 어떨까요? 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탈모 전문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럴 때 정상인 경우에 머리카락 개수가 한 35개 이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얼핏 봐도 큰 머리카락은 10개가 안 되죠, 그죠? 뭐 원상 복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6개월, 7년 있다고 보면 난 데와 안 낸 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다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때 대해서 만약에 안 나오는 부위는 앞으로 연구 탈모가 될 수도 있는 부위입니다. 예. 아예 안 날 수도 있다고 요 그러면. 예. 근데 이제 그 판단 1년 있다가 해야 돼요. 네, 완치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에 이 씨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향후 뭐 1년 정도로 추이를 보고 그 위에 다시 한번 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나날에 또 연속이 되지 않을까 싶고 굉장히 또 힘든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자신과의 싸움도 해야 되고 또